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정전 박사의 키포인트입니다. 오늘은 동아리 속성 연장 환자분들 연장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다들 잘 아시게 되고 또 입원하면 한 번씩 설명드리는데 자주 설명드려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서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이거는 저희 직원 시켜가지고 한번 제대로 잘 만들어 봤는데 아주 마음에 들게 잘 만들어졌고요. 이건 지금 카본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모형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한 2cm 정도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연장을 하는 방법은 이제 처음에 수술하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이 렌치를 돌려서 이제 연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볼트 너트가 있잖아요. 볼트에 주사위에 써 있는 숫자, 점이 있죠. 점이 이렇게 찍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찍혀 있는데,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를 먼저 사용할 수도 있고, 아래에 있는 거를 먼저, 아래 어디 갔어? 아래 있는 걸 먼저 사용할 수도 있는데, 아래는 원래 요거하고 반대 방향으로 달려 있어야 되는데, 또 직원이 같은 방향으로 또 이쁘게 달아놨네요. 그래서, 어쨌든, 한번 돌리는 방법을 설명드려 보면, 연장을 하려면, 이제, 1, 2, 3, 4 숫자 방향대로 돌려보면, 지금 여기가 지금, 잘안 보이시겠지만 2가 보이고 3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4로 돌리면 조여지는 방향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지금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거를 지금 반대로 해야 되니까 4321 방향으로 431 방향으로 하면 이게 이렇게 풀어지죠. 풀어지고 밑에 것도 돌려서 풀어주면 다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제 중요한 점은 처음 돌리기 전 시점 우리가 마킹을 하든지 아니면 어디다가 노트를 써서 이 볼트가 몇 번이었는지를 기억을 해놔야 돼요. 1번이었으면 이제 2번으로 돌리고 2번으로 돌린 상태에서 밑에 너트를 조여주는 거예요. 꽉 조여주는 게 좋죠. 그래서 이렇게 2번을 가만히 놔둔 상태에서 꽉 조여준다. 그러면은 연장이 좀된 거고 이게 이제 여기를 너트를 풀어놓은 상태에서 볼트를 계속 돌리다 보면 여기가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 연장된 뼈의 부분이 계속 벌어지겠죠? 그런 방식으로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리다 보면 숫자가 헷갈리기도 하고, 이 길이가 또 한두 번 까먹다 보면은 이 길이가 서로 다르기도 하고 해서, 그런 저희들이 이제 연장하면서 중간중간 외래에서 체크해서 길이 조절도 해드리고 설명도 따로 또한 번씩 해드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연장한다. 그리고 하루에 두 번만 연장한다 그러면 또 지금 3번이면 이거를 돌려놓고 오늘 뭐 아침 6시 일어나기 힘드니까 아침 9시에 한번 돌리고 4번으로 그다음에 조여놓고 밤 9시가 됐으면 또한번 이렇게 풀고 이게 4번에서 다시 1번으로 그래서 다시 조여놓고 이제 이걸 똑같이 해야죠.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위에 있는 4개를 한꺼번에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돌려준다. 그다음에 이제 위에 게 계속 돌리다 보면 이게 이제 내려가다 보고 이게 길어지다 보면 여기가 짧아지겠죠? 하나도 안 보이고.
이 늘어나는 이 로드가 점점 짧아집니다, 이 밑에가.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고 궁금해 하시는데, 그럼 로드를 우리가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위쪽에는 또 긴 로드가 들어가 있어서, 이제 이쪽 걸 사용하다가, 그 다음에는 또 이쪽 걸 사용하기도 하고. 굉장히 좀 간편하게 연장할 수 있는 장치고요. 교정은 교정 장치를 달아서 이제 우리가 이 교정을 할 때 그 축을 어디서 꺾을 것인지를 정해가지고 그 축에 맞게 교정 장치를 단 다음에 교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면 교정이 그렇게 큰 각도로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고정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내고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교정이 잘 됐는데, 내고정을 넣고 수술하는 이 속성 연장 수술에서는 교정이 아주 일부분에서, 대개 경우에는 첫 수술에서 교정을 다 결정을 해야 되고, 이제 아주 미미한 부분은 교정을 이용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카본 프레임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서 장치를 했고요. 왜 이렇게 보면 뼈가 앞쪽에 있냐면 종아리 근육이 뒤쪽에 있죠. 그리고 이 속에 들어있는 이 내고정하고, 내고정이 지금 원래 이렇게 휘어 있거든요. 내고정하고 이 로드들이 평행해야 되고, 어느 방향에서든 평행해야 됩니다. 이 정면에서도 평행해야 되고, 측면에서도 평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늘어나는 방향이 늘어날 때 저항을 안 받고 잘 늘어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에 뭐를 더 달고, 어떤 선생님들은 세 개만 쓰고, 저는 이제 네 개를 쓰는데, 그건 취향의 차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의 또 연장이 있으니까, 크게 이렇게 대단한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의 이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종아리 속성 연장 방법, 렌치를 이용해서 돌리는 방법, 렌치를 꽉 조여줘야 이제 걸어 다니고 할 때, 체중 부하할 때 좀 더 이제 안전하니까 렌치를 꽉 조이도록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정형외과 정우전 박사의 키포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